바로 속전 속발이 아주 아주 깨묵장 먹자마자 저 좀 요리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핵시험의 궁극적인 목표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저의 베스트 버전, 저에게 실험하는 기분으로 나에게 어떤 운동이 맞고 어떤 식습관과 어떤 생활이 맞고 이런 거를 한 주간씩 찾아가는 거죠. 이미 저는 그런 걸 몇 개 찾아서 많이 변화해왔고 또 변화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딱 7시. 날씨가 흐리지만은 밖에 놀러 나가는 날이니까 좋네요. 1화 때는 그냥 맨몸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덤벨 2kg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등 정량 운동을 할 건데 천천히 몸에 근육을 쓰면서 하면 무산소전 운동, 근력 운동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볼 예정이에요. 바로 속전 속골로 아주 의견 반영을 하겠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하겠습니다. 아 좋아! 오늘의 아침은 단호볼 매운맛에 고구마 추가했고요. 강낭콩이랑 병아리콩도 조금 뿌려줬어요. 아침 식사가 하루를 여는 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 샐러드로 아침을 열고 있는데 빵모닝하고 그럴 때보다 확실히 더 든든하고 상쾌한 느낌 하루가? 그럼 또 먹은 걸 식단 기록을 해야죠? 빼먹지 않고 먹자마자 딱 좋은 단호볼 매운맛 한 팩. 전보다 확실히 하루에 탄단지 비율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식단을 꾸려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탄수화물을 덜 먹었으면 점심, 저녁 간식으로 빵빵하게 챙겨준다던가, 뭐 점심에 단백질이 부족했으면 저녁에 더 채워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저희 몸을 위해서 탄단지 비율을 맞춰서 꾸려나갔고요. 단백질을 먹을 때 무조건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지 몸에서도 적응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섬유까지 잘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살다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내 몸이 자라나는 기분?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진짜 커. 야 진짜. 와. 맛있어? 많이 못하겠어. 너무 맛있어. 이거 더우니까 시원하게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죠? 옛날에 그 파란 색깔 토핑스 알지? 그 우유 부어 먹는 그게 너무 먹고 싶어. 맛있는 식사에 맛있는 디저트가. 아 진짜 오늘 손을 못 넣는데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맞아.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했었고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2년 동안 지속됐던 그 식습관을 바꾼다는 거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순간에 바꾸려고 일을 조급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하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2화 때 솔직히 저는 양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주 사이에 그렇게 두 배 가까이 양을 늘린 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도 이런 저를 보시고 진짜 대견해하세요. 왜냐면은 2년 동안 저의 식습관이나 그런 생활들을 옆에서 지켜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먹으면 와 시원하다, 너 진짜 많이 먹은 거다, 너 진짜 대견스럽다 엄청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헬시안을
저녁은 목살 볶음밥입니다. 재료는 목살 100g, 양파, 브로콜리 조금, 현미밥에다가 굴소스랑 간단해요. 먼저 고기부터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주다가 양파랑 브로콜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굴소스를 반스푼? 한스푼 정도 넣어서 밥을 넣고 볶아줘요. 볶아볶아 간 보면서 해주세요. 맛있겠다! 계란도. 엄마 반찬이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노른자 해서. 점심도 밥, 저녁도 밥. 밥이 좋아지니까 메뉴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요즘. 예전에는 빵을 그렇게 먹었던 이유가 혼자 막 재수할 때나 입시할 때나 그때는 진짜 편한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내가 빵을 좋아하기도 하고 꺼내서 먹으면 끝이니까 해서 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라도 요리해서 먹고 하니까 밥이 좋아요. 저는 이제 밥빵순이에요. 엄마 김치 올려서. 저 좀 요리 잘하는 것 같아요. 한두 개씩 격파해보겠어. 기록을 해볼까요? 돼지고기, 안심, 볶음밥이랑 엄마 반찬. 오늘 기록도 이렇게 마무리. 여러분, 저는 씻고 다시 왔고요. 잠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1화 발행이 되고 댓글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걱정은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에게 절대 거식증, 뭐 식이장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30kg 이상 다이어트를 했다가 이젠 너무 말랐어 해서 살을 찌우는 과정이잖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해봤던 사람이 다시 그 반대로 증량을 하는 건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살을 찌우는 게 힘들다는 것도 저는 지금 몸소 느끼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1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한 거니까 지금 헬시한 43일 차로서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양이라든지 주변 반응이라든지 저의 컨디션이라든지 조금 더디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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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저는 우리들 사랑해요. <옆구리 옆까지! 웃음> 한번 놀아볼까요? 어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척추 길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상체를 왼쪽으로 보내볼게요. 할 수 있어요. 후!